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충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충남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원영 해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주간의 휴식기를 끝내고 대학배구 돌아왔습니다. 네,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 나란히 3승 1패씩을 기록 중인데요. 승점 차이도 단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오늘 경기도 엄청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홈팀 충남대학교, 지난 시즌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기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시즌 그만큼 충남대의 조직력이 더욱 탄탄해졌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맞서는 원정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공수 모든 지표에서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모든 선수들의 고른 활약을 바탕으로 올 시즌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하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윤준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3주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충남대학교 오늘 경기대학교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3주간의 휴식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체력 운동이랑 이런 웨이트 이런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남대학교가 지난 시즌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 뭐 감독님도 새로 오시면서 팀 네.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올 시즌 가장 잘 되고 있는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리시브 면에서 이제 잘 되니까 이제 플레이도 잘 되고 네. 또 이제 주상희 형도 이제 많이 몸이 올라와가지고 더 잘 해주고 해가지고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손주상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충남대학교입니다. 오늘 경기대학교전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또 상대팀이 간파를 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또 공격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오늘은 더 다양하게 네. 주상이 형만 많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플레이를 많이 해보려고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남대학교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본다면 올 시즌 더 높은 목표를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준영 선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승하고 싶습니다. 우승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부모님, 뭐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직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기대학교 상대로 해서 승리하는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윤준혁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경기대학교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명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3주간의 휴식기를 끝내고 경기대학교 이제 오늘 또 충남대학교전을 맞이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네. 3주간 휴식기 어떻게 또 보내셨나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네. 열심히 운동만 하셨나요? 놀기도 놀았지만 네. 그래도 운동을 위해서는 적당히 놀고 있습니다. 평소 이상열 감독이 뭐 선수들에게 뭐 놀 때는 확실히 놀고 또 운동할 때 열심히 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감독님들과의 생활 평소에는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가요? 감독님과는 일단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은 네. 많은 얘기해 주시면서 감독님이랑 많이 친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시즌 경기대학교 많은 공격 지표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뭐 블로킹 부분에서도 김명환 선수의 활약 덕분에 좋은 지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번 시즌 준비하면서 뭐 색다른 점이 있었나요? 저희는 색다른 점은 없고 네. 그냥 하던 대로 네. 하면서 이게 경기대 스타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환 선수의 뭐 블로킹을 잡아낼 수 있는 자신만의 뭐 비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잡을라 하지 말고 그냥 집어넣고 가만히 정자세로 네, 그러고 있으면은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오늘 충남대학교, 사실 지난 시즌 충남대학교, 올 시즌 충남대학교 모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오늘 충남대학교는 어떤 것들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사이드 브로킹이 낮으니까 속공 잡았다가 사이드로 빼서 공격을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 제가 잘 빼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친구들, 팬들, 많이 가족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마음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명관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충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3주 만에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선수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휴식기가 선수들에게는 달콤한 그런 꿀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네. 앞으로 또 5주간 이어지는 강행군을 치르기 위한
중요한 연습 시간이었을 수도 있죠. 특히 두 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3주간의 그 휴식기가 조금은 자기 자신을 좀 단련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학리그 예선이 거의 이제 중반부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12개 팀의 그런 분포도를 보면 지금 상위 6개, 7개 팀이 계속해서 3승 1패 뭐 이렇게 승점 1점 차이로 나란히 줄 서 있거든요. 물고 물리고 있죠. 네. 네, 앞으로 5주간의 그런 또 치열한 접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3주간의 그 시간을 얼마나 누가 더 알차게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혁 세터고요. 손주상 라이트, 김대윤, 그리고 박민염 센터, 금태용과 김영대가 레프트 공격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태용 선수 그리고 손주상 선수에게 또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은 오늘의 또 충남대학교 공격진이거든요. 네, 충남대학교 지금 센터 김대윤 선수의 뒷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대윤 네. 선수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서 링거도 맞고 올 정도로 네. 지금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닌데 또 본인의 의지로 경기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가 막 그렇게 선수층이 두껍지는 않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런 투지 네, 그리고 자신들의 역할 맡은 바를 충실히 해줘야지 오늘 경기 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명관, 정성환, 정태현, 최연규, 최명근, 황경민 선수가 오늘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상열 감독이 워낙에 또 선수들과의 호흡 참 사대지간을 넘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열 감독과 또 후인정 코치 그리고 네. 선수단의 그런 조화가 굉장히 돋보이는 팀이고요. 경기대 네. 역시도 지금 센터 최명근 선수의 발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오늘 최명근 선수 한번 부상을 안고 그래도 경기에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네. 손주상 선수를 응원하시는 가족분이신가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충남대학교 실내체육관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네, 지금 저희 중계석 뒤로 네. 관중석을 빼곡하게 많은 분들이 채워주셨는데요. 네. 충남대는 정말 아까 그분의 머리띠대로 손주상 선수가 정말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 네. 오늘 한국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쿠스프 유 러너라고 하죠. 스포츠 마케팅 러너가 오늘부터 어제부터 사실은 활동을 시작했는데 오늘 경기 전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홈 경기를 홍보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또 예쁘게 유니폼도 맞춰 입고 네. 이 대학 배구 리그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이 힘써 주러 왔더라고요. 네, 내일은 또 홍익대 한양대 경기로 이제 홍보 활동을 또 옮긴다고 하는데 굉장히 충남대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또 홍보해 주는 모습을 보니까 또 저희 중계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뿌듯하네요. 그렇죠. 대학 리그가 유리그가 네. 전반적으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게 됩니다. 후인정 코치와 함께 이상열 감독이 이제 선수들과 또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후인정 코치가 오면서 이상열 감독에게 쏠렸던 스포트라이트가 후인정 코치에게로 조금 몰렸다 이런 또 시샘도 하더라고요. 네, 이상열 감독도 외모로 밀리지 않지만 또 후인정 코치님도 명성이 자자한 분이기 때문에 실력으로나 그렇죠, 네. 여러 면에서. 그렇죠. 또 경기대학교 선수들도 빠지지 않죠. 지금 올 시즌 경기대학교 3승 1패 승점 9점으로 2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공격 2위, 리시브 1위, 블로킹 1위, 서브 3위 등 공수 다방면에서 지금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경기대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홈팀 충남대학교 사실은 지난해 최하위권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 시즌 이제 이기범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확실히 다른 팀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충남대학교 지난 시즌 대학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는데 지금은 벌써 3승 1패 6강을 지금 자연스럽게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팀에서 가장 많은 공격, 대부분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손주상 선수가 지금 4경기 평균 공격 성공률 59.5%, 거의 60%에 육박하는 네. 대단한 성공률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손주상 선수가 이렇게 장친 선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타점 그리고 점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또 경기대학교를 맞이해서 어떤 경기를 펼쳐 보일지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이 포지션별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뒤쪽으로 막대풍선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학리그가 좀 오랜만에 재개돼서 그런지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진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기범 감독의 모습도 살짝 보였었고요. 온열 리베로의 모습도 이제 경기를 시작함과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 배구 유리그 또 이제 저 창틈 사이로 이렇게 또 경기를 어디가 안쪽인지 모를 정도로 네. 함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오바이드 서브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이드 토스 받아냈고요. 왼쪽 밀어넣기 가볍게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때려봤습니다. 상단 살려내지 못했고요. 충남대학교가 먼저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지금 김명관 세터의 첫 토스가 좀 불안정했죠. 네. 어택 커버를 철저하게 하는 듯 했으나 다음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지난 시즌과 확실히 달라진 점, 이제 경기 초반부터 자신들의 뭐 스타일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시브 받아냈고요. 2단 속공 공격 받아냈습니다. 충남대학교 3단 디그 성공했는데 2단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연속 2득점. 경기대학교가 이번 수비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저 충남대학교 선수들 지금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고요. 초반 2연속 득점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윤순혁의 세 번째 서브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때려봤습니다. 블로킹에 막혔고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직선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선수들이 터치아웃 아니냐 이렇게 또 함께 달려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번 합의 판정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충남대학교의 포인트가 인정이 됐습니다. 3연속 득점을 내줬기 때문에 경기대학교 선수들도 조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2단 올려줬고요. 왼쪽에서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아, 지금 초반 분위기는 충남대학교가 확실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4대0인데요. 경기대 선수들 지금 심적으로 약간 동요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리시브부터 침착하게 다시 받아줘야 됩니다. 최용규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할 선수가 아닌데. 그렇죠, 아닌데. 네. 지금 리시브 살짝 짧았는데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공격 성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이제부터 시작이다. 경기대학교 정태현 선수가 이제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가 굉장히 또 오늘 초반부터 기세 싸움이 대단합니다. 네, 열기가 대단하죠. 정태현의 서브 리시브 받아냈고요.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에서 내리꽂습니다. 충남대학교 기분 좋게 다시 한번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태용. 금태용이 높이 점프 이후에 서브가 길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양팀 선수들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경기대학교는 정태현, 황경민, 최영기 선수, 성곽현대가 고루 득점을 내줬고요. 네. 충남대는 손주성 선수의 고군분투가 돋보였는데요. 지금 네. 속공 득점으로 한 점 가져오죠. 다시 한번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충남대학교. 네, 김대윤 선수 오늘 경기 전에 사실 몸이 안 좋아서인지 표정이 좀 어두웠는데 네. 네. 오늘 속공 득점 멋지게 하나 성공해줍니다. 이기범 감독이 선수들 이렇게 감기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많이 속상해하는 모습이었죠. 네, 이단 맞춰갔고요. 속공 공격 순간적으로 넘겨냈습니다. 백토스 왼쪽에서 황경민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윤준혁 선수가 한번 몸을 뻗어봤었는데요. 이제 스코어 6대3 석점차 뒤지고 있는 경기대학교. 강력하게 서브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관중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태권도부 학생들인가요? 네, 그런 것 같죠. 조복을 지금 입고 네, 있습니다. 화면 뒤쪽으로 네. 보이고 있는데요. 또 카메라에 잡히니까 또 젠걸음으로 빠르게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대각선으로 서브를 넣어줬고요. 다시 한번 황경민 디그 성공. 2단 왼쪽으로 밀어 넣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네, 반대편에서 네. 지금 너무 아쉬운 범실이죠. 충남대학교 여기서 점수를 가져갔다면 한 점도 달아날 수 있었는데 이런 2단 연결에서의 범실은 꼭 좀 줄여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96cm 황경민 강력한 서브 잘 받아냈고요. 이번에도 왼쪽 선택 정확합니다.
네, 지금 이런 모습이 바로 충남대의 장점인데요. 빠른 세트 플레이로 상대 블로킹이 세팅되기 전에 상대 블로킹을 완전히 따돌린 후에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격수들의 성공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뭐 확실히 높이 면에서는 경기대학교가 좀 앞설 수 있습니다만 스피드는 확실히 충남대가 경기 초반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꽂아봤습니다. 네, 날아오른 최연규. 네, 최연규 선수 다시 한 포인트씩 가져가면서 스코어 석점차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명근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의 강력한 서브. 아, 지금 약간 미끄러졌고요. 위에서 정태현이죠. 네, 정태현의 블러킹 다시 한 점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역시 블로킹 1위 팀답게 블로킹으로 한 점 한 점 추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명관 선수 앞선 인터뷰에서도 뭐 크게 뭐 블로킹을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잘하는 거죠. 그냥 잘하는 네. 거죠. 네. 리시브 약간 길었고요. 왼쪽에서 대각선 꺾어 때렸습니다. 네, 오늘 충남대학교 윤준혁 세터가 말한 대로 지금 경기 초반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 사실 뭐 손주상 선수에게 많이 또 공격이 몰렸었던 이전 경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왼쪽 오른쪽 다양하게 또 공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브가 좀 길었고요. 네, 앞으로 지금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5주간 연속해서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주 공격수들의 체력 안배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네. 좀 다양한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김명관의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석강 공격! 이런 모습이죠. 정말 깔끔한 석강이 네. 나왔습니다. 미처 뭐 블락커들이 뜨기도 전에 내리꽂았었던 충남대학교였고요. 점수 다시 한번 석점 차로 벌리고 있습니다. 윤준혁 세터 2학년 아직 뭐 저학년이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 조금 재밌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던 윤준혁 선수였고요. 네, 경기대학교 속공은 속공으로 받아치는 모습이죠. 정성환 선수의 속공 득점이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이제 뭐 공격 여러 가지 지표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또 공격 오늘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현의 서브 넘어지면서 받아냈고요. 2단 약간 손끝에 걸렸는데 이게 행운의 포인트로 충남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사인이 약간 뭐 타이밍 조금 맞지 않았었거든요. 충남대학교 이번에는 금태용 선수. 금태용이 높게 떴습니다. 넘어지면서 받아냈는데 밀어넣기로 충남대학교가 다시 한 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경기대학교 리시브가 좀 흔들렸죠. 네. 오늘 경기 초반 경기대 안정적인 리시브를 좀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대학교죠. 강력하게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2단 황경민이 마무리 짓습니다. 확실히 뭐 주포로서의 자신의 역할 황경민 선수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뭐 시즌 초반에 약간의 뭐 좀 몸 상태가 조금 걱정됐었던 황경민 선수였는데 또 잘 회복을 했고요. 이번에도 서브가 길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앞선 네 경기 경기 내용을 보면 항상 강하고 날카로운 서브로 상대를 흔들고 블로킹으로 막아내는 작전이 잘 통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선수들 서브가 잘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김대윤 링거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대각선 안쪽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 레프트 쪽에서의 많이 또 공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황경민 선수의 경기 초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네. 리시브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세터 김명관 선수 선택지가 다양해지기 좀 힘들죠. 뒤쪽에서 받아냈습니다. 속공을 막아냈고요. 넘겨야죠. 3단 넘겨냈습니다. 충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김명관 뒤쪽에서 후위 공격. 이번에는 터치 아웃됐다는 뭐 이번에는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정태현 선수도 못지않은 그런 실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볍게 터치 아웃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최연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연규의 강력한 서브 나가고 말았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뭐 1세트 뭐 몇 개 범실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또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서 오늘 1세트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점수 2점 차고요. 충남대학교 손주상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주상
전에는 뭐 맞을 때 약간은 둔탁한 소리가 났었는데. 네, 본인도 범실임을 아마 직감한 것 같죠. 네,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황경민. 충남대학교에 손주상이 있다면 경기대학교 황경민. 황경민이 이번에는 약하게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백토스 뒤쪽에서 빈 공간을 봤는데요. 디그 성공. 왼쪽에서 다시 한번 정태현 날라오릅니다. 정태현 선수가 연속해서 두 개 뭐 블락커들의 손을 맞추면서 포인트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경기대학교고요. 1세트 초반 앞서 나갔던 충남대학교의 기세를 또 경기대학교가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황경민 선수 후위에 빠져있을 때 경기대학교 정태현 선수가 이렇게 득점에서 물꼬를 터주면 네. 추격을 넘어서 이제 동점,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대학교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정태현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황경민 선수보다 한 점 더 많은 팀내 최다 득점 19득점 책임져줬던 선수고요. 네. 해를 거듭할수록 참 발전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대학교가 뭐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경기, 뭐 승리한 경기에서는 또 자신들이 굉장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질 땐 또 무기력하게 지잖아요. 경기대학교. 네. 경기대학교가 승리한 경기를 보면 사실 황경민 선수 한 명보다는 뭐 최영규 선수 아니면 정태현 선수 아니면 센터에서 정성환 이런 여러 선수들의 그런 득점 지원이 있었을 때 경기대가 네. 손쉽게 경기를 가져갔거든요. 오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뒤쪽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오늘 금태용 선수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김영대 선수가 레프트에서 한 점씩 한 점씩 도움을 주는 것이 충남대에게는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김영대 네트 맞고 넘어갔고요.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정태현 디그 성공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왼쪽에서 정말 네. 충남대학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 공격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경기대학교가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모으고 있고요. 네, 점수가 다시 3점 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지금 충남대가 다시 본인들 쪽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충남대로서는 좀 고무적인 점이 1세트 손주상 선수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도 그렇죠. 김태용, 네. 김영대, 김대윤 선수들의 활약으로 지금 득점을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죠.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게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충남대학교인데요. 이기범 감독도 6강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거든요. 그렇죠. 특히 네. 오늘 상대하는 이제 경기대회가 서브와 블로킹이 강한 팀인데 어떻게 대비를 했냐는 질문에 네. 이기범 감독 우리가 준비한 우리 플레이만 잘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수들이 감독의 바람을 좀 잘 실행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1세트 석점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김영대의 서브 2단 석강 공격 경기대였습니다. 조명근 선수가 뭐 중앙에서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전 시간 이후에 만들어내는 포인트 감독으로서는 흐뭇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 점 한 점 끊어주면서 따라가야 하는 경기대고요. 네. 리시브 흔들렸어요. 서브 포인트까지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3단 넘겨냈습니다. 2단 뒤쪽 왼쪽 정태현 직선으로 뽑아줬습니다. 다시 한 점 차 충남대학교가 달아나면 쫓아붙고 있는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최명근의 서브 이번에는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 선택 디그 성공했고요. 경기대학교 3단 넘겨냅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았네요. 네, 경기도 선수들 지금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네. 수비 집중력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은 뭐 사실 이기범 감독도 질 땐 지더라도 잘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승리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더라도 네.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이근 세터 오버헤드토스 2단 다시 한번 속공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오늘 실수가 나와서 뭐 상대방이 포인트를 얻기보다는 두 팀 모두 굉장히 잘해주면서 포인트를 또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단 앞쪽 밀어줬는데 블락킹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정성환 선수 상대에 지금 토스를 완전히 읽고 있었고요. 네. 또 정성환 선수 지금 팀에서 가장 많은 블로킹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죠. 4경기에서 그렇죠. 네. 11개 블로킹
좀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명관의 서브 이번에도 뒤쪽으로 네, 오랜만에 득점포 가동한 손주상 블락아웃을 시키고 있었던 손주상 선수였고요. 뭐 간간이 뭐 손주상 선수는 확실한 또 공격 루트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터지지 않는다면 손주상 쪽으로 또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충남대학교고요. 다시 한번 윤준혁 세터 어바디토스 뒤쪽에서 약간 리시브 불안했는데요. 받아냈습니다. 2단 다시 한번 손주상 수비 됐어요. 디그 성공. 경기대학교 왼쪽 출발했습니다. 막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인데 네 지금 최영기 선수의 공격 범실입니다. 네. 최영기 선수 공격하는 과정에서 공이 안테나를 건드렸거든요. 지금도 네 정성화 선수가 안테나를 한번 가리켜보면서 한번 귀엽게 또 항의를 한번 해봤었고요. 윤진혁 세터 세 번째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낮게 떨어졌고요. 백토스 오른쪽 블락 성공. 아 오늘 김태용 선수가 공격이면 공격 블락킹이면 블락킹해서 공수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경기대학교 1세트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충남대학교고요. 네. 아, 김태용 선수 지금까지는 좀 수비적인 면에서 뒤에서 리시브를 많이 받쳐주면서 네. 수비적인 면에서 많이 두각을 드러냈다면 오늘은 공격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손주상. 아, 지금 손주상 선수를 응원하시는 아주 자체 제작한 건가요, 저게? 저게 아마 제작해주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네. 자체 제작하셨다면 정말 손재주가 좋으신 거고요. 네. 선수들에게는 이런 또 응원이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그 또 응원에 부응하는 좋은 경기력으로 올 시즌 또 리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중석이 뭐 사실 꽉 찼네요. 뒤쪽으로 다시 한번 윤준혁 네트 맞고 안쪽 떨어졌습니다. 왼쪽에서 정태현 이번에는 공격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일단은 뭐 오늘 1세트에서 최다 점수차는 뭐 넉 점, 석 점 이렇게 계속해서 뭐 간격이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네, 충남대학교가 3점 차로 20점 고지를 먼저 밟았지만 경기대학교 지금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고요. 정태현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왼쪽 선택 손주상 시원시원하네요. 네. 지금 충남대는 윤준혁 세터가 빠르게 공격수들에게 공을 패스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대 블로커들이 좀 따라가는데 리딩 블로킹하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확실히 공격까지 이어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경기대학교 수비수들이 잘 받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도 김태호 선수는 굉장히 자신 있게 사실 뭐 저런 자신 있는 플레이들이 충남대학교가 올 시즌 3승 1패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경기대학교 원포인트 서버 양인식 세터를 투입합니다. 양인식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인식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2득점째 이제 1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3득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충남대학교고요. 네, 충남대도 김원수 선수를 투입해서 서브를 준비시키죠. 김원수가 들어갔고요. 2학년 188cm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김원수의 서브 약간 이번에도 디그 성공. 중앙위 공격 터치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아, 충남대학교 오늘 1세트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 원하는 공격 수비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느덧 2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는 김원수 선수였고요. 충남대학교에게 참 뭐랄까요 이런 분위기가 충남대학교 쪽으로 많이 또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석권 공격 이번에는 포인트를 올려놓고 있는 경기대학교. 하지만 경기대학교 역시 1세트 집중력을 놓지 않으면서 1세트를 뒤집기 위한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김원수 선수 또 재밌는 제스처를 한번 취해봤고요. 오버디토스 2단 불안한데요. 밀어넣기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 황경민
수비 됐죠. 블라커의 손을 맞춰냈었는데요. 밀어넣고 있는 김명관 세터였습니다. 네, 역시 장신 세터의 장점이 정말 확실히 확연히 드러난 그런 플레이였죠. 김명관 선수가 뭐 블락킹, 뭐 또 장신 세터로서의 그런 장점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대학교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직선 공격. 매치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충남대학교고요. 손주상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손주상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주상의 강력한 서브,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황경민 중앙에서 밀어넣기, 빈 공간 통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대학교 왼쪽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어깨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갔었나요? 네, 김영대 선수가 도약하는 순간 팀 경기대 블로커들이 손을 뺐거든요. 네. 공이 그대로 밀려나가고 코트 밖으로 밀려나가고 말았습니다.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대학교 일단은 두 점을 연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황경민의 서브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황경민 중앙에서 황경민의 서브, 황경민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황경민 선수 지금 1세트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몸놀림이 굉장히 가볍고 경쾌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네, 컨디션 상당히 좋아 보이죠. 충남대학교도 뭐 오늘 1세트 굉장히 좀 가벼운 모습이라면 경기대학교도 사실 뭐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충남대가 네. 생각보다도 기대보다도 훨씬 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세트 포인트를 선점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한 점도 주게 된다면 주스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오히려 충남대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쫓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사이드아웃 돌려서 점수를 끊어내야 되는 충남대학교죠. 양팀 선수들 모두 굉장히 1세트 자신들의 플레이에 충실하게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1세트 뭐 이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경기 내용은 양팀 모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충남대학교가 한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집요하게 따라붙으면서 23득점까지 만들어냈고요. 황경민 네, 서브 맞춰 때리고요. 황경민 안정적으로 2단 왼쪽에서 1세트 마무리 짓습니다. 주인공은 김영대 선수였습니다. 아, 충남대학교 지금 이런 접전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해결사 손주상 선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김영대 선수에게 계속해서 공을 올리면서 네. 참 선수들에게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윤준혁 선수가 뭐 사전 인터뷰에서 오늘 손주상 주상이 형한테만 공을 놀리지 않겠다 하지만 다양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1세트는 지켜냈습니다. 네, 1세트를 선점하는 충남대학교죠. 그렇습니다.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1세트 경기 충남대학교가 25-23 두 점 차이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뭐 충남대학교 경기대학교의 경기 뭐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아주 재미있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충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이제 2세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록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충남대학교 이제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또 약간 근소하게 앞서 있었던 것이 1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네, 경기대학교가 지금 공격 성공률 50%를 기록한 반면 충남대학교는 65%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 정도 차이라면 충남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간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 이제 뭐 함께 또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홈팬들의 모습인데 또 굉장히 또 배구에 대한 열기 이제 카메라가 이제 또 가까이서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굉장히 또 부끄럽죠. 네. 또 이제 뭐 카메라 보시면 이제 또 자신의 모습 보는 것도 굉장히 또 재미있잖아요. 네, 좀 반대로 일반인들은 좀 어색하죠. 본인의 얼굴이 카메라에 나오는 게 좀 네. 쑥스럽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선수들도 뭐 익숙지 않은 선수들은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그렇죠. 선수들도 인터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공격 범실은 뭐 두 팀 모두 비슷하게 또 범실을 해줬고요. 일단은 뭐 약간씩 근소하게 앞서 나갔던 충남대학교의 지표들이 뭐 1세트를 가져가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지금 1세트에는 금태용 선수가 팀내 최다 득점,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인 7득점을 기록해줬죠. 그렇죠. 블로킹 두 개를 포함한 7득점이고요. 공격 성공률 83%. 이 정도면 금태용 선수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됐었던 금태용 선수였고요. 이제 뭐 경기대학교 역시 이제 뭐 정태현 선수가 또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6득점 공격 성공률 50%로 앞장서줬는데요. 네. 충남대학교를 꺾기에는 다소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충남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가면서 올 시즌 돌풍의 핵심,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오늘의 경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면 이기범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6강 플레이오프가 좀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 수도권 팀 중에서 앞으로 한 팀 더, 그리고 지방권 팀들은 다 이기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는데요. 네. 우선 오늘 경기 1세트는 본인의 소망대로 됐습니다. 정태현의 서브 안쪽에 떨어지면서 2세트는 경기대학교가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1세트 초반은 충남대학교가 뭐 4득점 연속 득점 가져가면서 줄곧 리드를 뺏기지 않았었거든요. 2세트는 경기대학교가 먼저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다시 한번 정태현. 이번에는 조금 힘이 과하게 들어갔네요. 네, 많이 벗어났죠. 네. 스코어 1대1. 충남대학교 김태용의 서브였는데요. 양팀 선수들이 2세트는 서브 범실로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환 선수고요. 정성환의 서브 속공 공격 커버 됐어요. 끝까지 잡아냈고요. 왼쪽에서 김영대 다시 한번 디그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황경민 마무리 시켰습니다. 이런 시속 게임이 계속될 때 확실한 득점, 주 득점원이 또 마무리를 지어줘야 또 세트를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경기대학교 이번 2세트에는 초반에 기선 제압에 확실히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정성환의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네, 오늘 양팀 선수들 모두 서브 범실이 좀 많은 편이네요. 네, 앞선 이제 서브에서도 두 개 중에 하나 또 범실로 이어졌었고요. 김대윤 선수 김대현의 서브 이번에도 벗어났습니다. 김대현 선수가 오늘 뭐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데 하지만 뭐 지금까지는 뭐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는 2세트 최영규 선수 대신 임재영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임재영 서브 임재영의 서브 2단 뒤쪽에서 타이밍을 뺏어봤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지금 블로킹 1위인 경기대를 상대로 상대 블로킹을 무력해하는 그런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벌써 한 점 차까지 추격을 시작했죠. 블로킹을 뭐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뺏어가면서 블로킹을 없애는 또 그런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충남대학교고요. 손주상의 강력한 서브 2단 패스페이팅 경기대학교였습니다. 김명건 선수가 참 재치가 또 있는 선수죠. 네, 김명관 선수 지금 정성환 선수와 함께 팀에서 가장 많은 블로킹 같이 책임져주고 있죠. 김명관 선수도 지금 11개 블로킹 기록 중이거든요. 네. 확실히 팔도 길고 키도 크고 타점이 좋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황경민의 서브 2단 왼쪽으로 밀어넣기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강하게 강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약하게 김영대 선수였습니다. 네, 김영대 선수 1세트에도 알토란 같은 득점을 계속해서 더해줬는데 2세트 초반 좀 종횡무진 활약 이어가고 있습니다. 빈 공간을 정확하게 봤었던 김영대 선수였고요. 김영대 직선으로 오버헤드토스 다시 한번 왼쪽 선택! 블락 성공! 아, 지금은 윤진혁 세트인가요? 네, 지금은 기다리고 있었죠. 네. 사실 충남대학교의 이제 블락커들의 그런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으면서 정확한 블록을 성공시켜냈습니다. 5대5 동점이고요. 리시브 뒤쪽 후위 공격 황경민이었습니다. 다시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경기대학교고요.
이기범 감독 끊임없이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스비 약간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대학교의 포인트. 네, 지금은 리시버가 길게 넘어온 것을 세터 윤준혁 선수가 그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너무 틀어치는 바람에 라인을 벗어났죠. 점수차 두 점 차고요. 최명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네트에 걸렸습니다. 최명근이 겸연쩍게 또 한 번 웃어 보였고요. 다시 한 점 차. 박민혁. 1세트는 충남대학교가 줄곧 앞서 나갔다면 2세트는 경기대학교 초반에 분위기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속공 공격 손끝에 걸리면서 정성환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세트에도 저런 모습이 중앙에서 한번 보였었거든요. 네, 지금은 경기대 선수의 속공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는데요. 충남대 손주성 선수가 수비할 수 있었던 그런 공이었죠. 2단 오른쪽 쪽에서 날아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손에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다시 한 점 달아나면서 이제 석점차. 이기범 감독이 경기 분위기를 한번 끊어내기 위해서 선수들을 또 벤치로 불러 모으고 있고요. 1세트의 양상과 또 다르게 또 흘러가고 있는 2세트 양팀의 경기입니다. 경기대학교가 석점까지 벌려놓으면서 2세트는 경기대학교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2세트 초반에 나왔었던 서브 범실 조금은 정돈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1세트 중후반과는 다르게 2세트는 살짝 느슨해진 모습이 보였는데 네. 지금 그 와중에서 경기대학교가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달아나는 모습이고요. 충남대학교는 이기범 감독 작전 타임을 부른 뒤에 줄곧 지금 손주성 선수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조금 더 공격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열 감독은 아직까지 표정의 변화는 없고요. 경기대학교 리스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밀어줬고요. 연타 다시 넘어온 공 다시 한번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손끝에 걸리면서 충남대학교가 한 포인트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금태용 선수 상대 블로커의 손끝을 끝까지 보면서 네. 영리하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또 공 배급을 맡고 있는 윤준혁 세터고요. 윤준혁의 서브 무회전으로 들어갔습니다. 2단 뒤쪽에서 강력하게 하지만 라인을 벗어났다는 판정. 충남대학교가 작전 시간 이후에 연속 2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점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충남대학교고요. 다시 한번 윤준혁 목적 타로 이번에 황경민 선수를 노려봤었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0대 8 다시 두 점차. 1세트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줬던 정태현. 정태현의 서브 받아냈고요. 밀어넣기 어려운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네, 지금도 리시브 살짝 길었는데 속공수와의 호흡, 속공수와 지금 김대현 선수가 잘 따라가줬어요. 네. 다시 한 점차. 1세트는 석점차, 넉점차가 유지가 됐다면 2세트는 2점차, 1점차 조금 더 간격이 좁아져 있습니다. 금태영 강력한 서브. 2단 황경민 디그 성공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마지막 마무리 경기대학교도 만들어냈고요. 3단 양팀 선수들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결국 블락을 성공해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네, 황경민 선수 지금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충남대학교 지금 마음이 좀 급했던 걸까요? 세터의 그 공 연결이 좀 짧았거든요. 그렇죠. 토스가 좀 낮으면서 손주성 선수가 좀 뚫어낼 만한 각도를 낼 만한 그런 공간이 좀 부족했죠. 충남대학교의 장점이라 한다면 빠른 속공, 타이밍을 뺏는 것인데 이번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단 속공 공격 이번에는 통했습니다. 충남대학교도 10점 고지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대훈 센터. 김대훈의 서브 받아냈고요. 중앙우위 공격 터치아웃 아니냐는 일단 선수들을 물러세우고 있고요. 심판들이
일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팀 선수들 모두 강력하게 지금 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판정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심판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경기대학교 네, 터치아웃 포인트를 판정이죠. 네, 불어줬습니다. 이런 뭐 굉장히 또 치열한 인세트이기 때문에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선수들이 굉장히 집중력 있게 또 점수를 내기 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리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밀어넣기 손끝에 걸리면서 오히려 이것이 행운의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임재영 선수의 모습도 살짝 보였었고요. 충남대학교 높게 뛰었습니다. 손주상의 강력한 서브였고요. 뒤쪽에서 블락 커버 됐어요. 어택 커버 이후에 황경민 디그 성공. 이번에는 금태영. 네, 지금은 김영대 선수 득점이죠. 네, 김영대 선수였군요. 네, 김영대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2-12. 네, 김영대 선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완급 조절이 완벽한데요. 강약을 좀 스스로 잘 조절하면서 어느덧 팀의 동점을 선물했습니다. 다시 한번 손주상 높게 뛰었습니다. 강력한 서브 속공 공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최명근 선수였죠. 오늘 양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다 좋아 보입니다. 네, 사실 경기 때도 속공을 굉장히 좋아하는 팀인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속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좀 위기 상황에서 최명근 선수의 속공을 한번 끊어주죠. 황경민의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밀어넣기 황경민이 받아냈고요. 이번에 왼쪽 선택 정태현의 공격이 막힙니다. 황민엽 선수였죠. 13-13. 하지만 리드를 뺏기지는 않고 있는 경기대학교. 앞선 또 포인트의 주인공 김영대 선수였고요. 김영대 서브 리시브 불안합니다. 중앙 우위 공격. 이번에는 오버넷이었네요. 네, 지금은 충남대 선수들 네터치 범실이 나왔어요. 네, 다시 한 점 앞서나가고 있는 경기대학교. 충남대학교가 앞설 듯 말 듯 하면서 일단 2세트 경기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충남대 쪽으로 넘어갈 듯 하지만 리드는 내어주지 않고 있는 경기대학교거든요. 최명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모습 최명근 높이 뛰어냈고요. 강력하게 서브 에이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두 리시버 사이로 코스를 파고 드는 최명근 선수죠. 확실한 코스를 선택해서 서브 에이스까지 만들어내면서 두 점 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최명근의 서브 2단 오른쪽 날아올랐습니다. 타이밍과 빈 공간을 정확하게 봤었던 충남대학교. 네, 충남대학교 지금은 호흡이 완벽하지 않았는데 행운의 네. 득점으로 축약에 다시 성공할 수 있었고요. 사실 두 점 차에서 석점 차로 벌러졌었더라면 경기대학교 조금은 또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느덧 점수가 좀 후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충남대가 한 점 차를 만드는 모습이고요. 오익은 세터의 서브. 오익은 2단 왼쪽 정태현 길었습니다. 다시 한 점 차. 정태현 선수. 네, 이제 15-15죠. 네. 네, 균형을 맞췄습니다. 다시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실이 저력이 있습니다. 직선 황경민을 받고요. 뒤쪽에서 황경민 중앙 우위 공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세트가 경기대학교가 아직까지 리드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김명관 서브 왼쪽 밀어넣기 빈 공간 걷어 올렸고요. 황경민 2단 토스 정태현의 마무리 공격 성공 경기대학교였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서로 손주상 선수와의 또 사인이 약간 맞지 않았었고요. 네, 충남대학교 지금은 유효 블로킹이 바운드가 크게 됐기 때문에 뒤에서 수비가 걷어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범 감독도 좀 수비수들에게 선수들에게 좀 주문을 했고요. 김명관 선수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일단은 다시 한 점차 윤준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준혁 리시브 받아냈고 황경민 넘어졌습니다. 왼쪽 오른쪽 있네요. 정태현 이번에는 공격 성공시키고 있는 정태현 선수였죠. 한 점, 두 점 또 동점이 계속되고 있는 양팀의 2세트. 정태현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리시브 약간 긴데요. 뒤쪽 살려냈고요. 손주상이 연타로 3단 넘겨냈습니다. 백토스 황경민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황경민 선수의 재치가 득점을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황경민 선수에게 연결되는 공도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충남대 선수들 좀 네트플레이로 커버하는 과정에서 수비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제 다시 점수는 석점 차입니다.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2세트 경기. 경기대학교가 2세트에는 단 한 번도 또 리드를 내주지 않으면서 충남대학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기범 감독도 뭐 선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석점 차, 뭐 동점까지는 잘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충남대가 지금 1세트 같은 그런 조직력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1세트보다는 조금 어려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점수를 더 내준다면 경기대학교가 20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바로 따라 붙어야 하는 충남대학교죠. 충남대학교로서는 뭐 2세트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이번 공격이고요. 왼쪽 선택 손주상 받아냈습니다. 정태현이었고요. 왼쪽에 황경민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오늘 경기 작전 시간 이후에는 포인트를 확실히 만들어줬었거든요. 네, 충남대학교는 지금 리베로 한강호 선수의 리시브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기방 감독 이강호 리베로를 지금 투입해서 리시브 라인 재정비했습니다. 정태현 맞춰냈고요. 왼쪽 다시 한번 저렇게 좋죠. 네. 임재영 선수 네. 정말 누구보다 크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약간 전국대회 우승한 듯한 세레모니를 펼쳐보였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포인트였죠. 경기대학교 네, 정말 청금 같은 블로킹이었고요. 정태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2단 시간차 이번에는 공격 성공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넉 점차까지는 일단 충남대학교도 17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충남대학교 금태영의 서브 길었습니다. 경기대학교 이제 2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 3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성환 센터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원의 직선 리시브 낮았고요. 블락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18득점째 충남대학교였고요. 앞선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줬던 임재영 선수의 세레모니도 있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김원수 선수가 투입돼서 또 서브를 준비하죠. 김원수의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충남대학교는 지금 서브나 블로킹 득점 혹은 디구 반격으로 좀 더 추격을 노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범실이 나온다면 지금 2세트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가기 위한 8분 응선은 뭐 일단은 넘은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인식 세터고요. 1학년 학생 187cm 속초고 출신 오베르토스 다시 한번 뒤쪽에서 타이밍을 뺏어봤습니다. 이런 공격이 충남대학교 2세트는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거의 노블락으로 빼주는 이런 토스는 공격수도 마음 편히 코스를 선택해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플레이가 더 많이 나와야 2세트를 넘어서 3세트도 기대해볼 수 있는 충남대학교죠. 손주상의 강력한 서브에이스! 충남대학교가 그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쪽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상렬 감독 여기서 손주상 선수의 서브 좀 리듬을 한번 뺏기 위해서 작전 타임 사용해 주죠. 네. 입가에 미소를 한가득 담고 또 벤치로 들어갔었던 손주상 선수였고요. 경기대학교가 뭐 5점까지 벌려놓으면서 2세트 뭐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충남대학교가 저력을 발휘해주면서 이제 20점 고지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또 그 강 서브를 가진 선수들이 한번 이 서브 리듬을 익히기 시작하면 그 서브 턴에 많은 대량 서브 득점을 쓸어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 네.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렬 감독 한번 끊어주는 모습이고요. 충남대학교는 강 서브를 구사한 선수가 그리 많지 않죠. 손주상 선수나 금태용 선수 정도 뭐 김대윤 선수 정도 있는데 네. 지금 손주상 선수의 아주 귀중한 서브에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터졌던 충남대학교 손주상 선수의 서브에이스였고요. 다시 한번 네트 맞고 안쪽으로 2단 왼쪽 선택 공격 성공. 네, 이번에는 김명관 선수가 직접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내가 직접 해결한다 김명관이었고요. 2세트 매치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황경민. 황경민의 강력한 서브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갔었고요. 일단은 매치 포인트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서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충남대학교 황경민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밀어넣기 다이렉트 킬로. 다시 한번 박민영 선수가 포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두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충남대학교고요. 네, 경기대학교 지금 후반에 좀 선수 구성의 변화를 줬죠. 양인식 세터가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김명관 선수가 공격을 가담하고 있는데요. 양인식의 선택은 정태현! 공격을 막아냅니다. 충남대학교! 아, 지금 정태현 선수도 마음먹고 한번 때려봤거든요. 네, 지금은 상대 블로킹이 가장 낮은 쪽을 공략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성공하고 이번 세트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네. 손끝에 제대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충남대학교가 뭐 선수들의 얼굴을 또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뭐랄까요 참 이런 분위기가 오신 참 지난 시즌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 표정이 굉장히 밝고 네. 뭐 한 3, 4점, 5점 차로 뒤지고 있을 때도 선수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독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도 이기범 감독과 함께 선수들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또 자신감이 되어서 경기력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5점 차 그리고 뭐 매치 포인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선수들도 다음 세트를 또 준비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조금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손주상 선수의 서브에이스를 시작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격을 해나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김영대의 서브 황경민이 받아줬고요. 오른쪽 받아냈습니다. 충남대학교 중원에서 호위 공격까지 성공시킵니다. 24-24. 네, 지금은 자신감의 승리입니다. 김영대 선수 지금 3인 블로커가 떴고 네, 본인 앞에 지금 때려볼 때면 때려봐라 이거였거든요. 네, 정말 높은 벽에 쌓여 있었는데 그 네. 벽을 뚫어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경기대학교는 세터 양현식 선수의 그 토스가 정확하지 않았죠. 너무 네. 길었고요. 듀스까지 상황을 몰고 왔습니다. 경기대학교 정태현 다시 한번 막혔고요. 경기대학교 오른쪽 벗어났습니다. 충남대학교 25. 충남대학교 실내체육관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지금 양인식 세터의 토스가 너무 느리게 네. 느리기 때문에 지금 충남대 블로커들이 다 읽고 있어요. 매치 포인트 충남대학교 리시브 불안합니다. 3단 돼요. 넘겨냈고요. 충남대학교 찬스 2세트를 보이죠? 가져갈 수 있습니다. 26-24 충남대학교 이걸 뒤집어내나요? 야, 전 프로에서도 네. 뭐 5세트에서 뭐 11-14, 9-14가 뒤집히는 경우가 지난 시즌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지금도 네. 충남대학교 경기대라는 정말 강호를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듀스까지 거듭한 끝에 아 지금의 역전승은 네. 선수들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요? 상기됐어요 네. 저희. 네. 충남대학교 2세트를 잡아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충남대학교 경기대학교 2세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뭐 경기대학교가 이 세트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충남대학교가 저희도 네. 멘트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말을 아무튼, 잊지 네. 못하고 있죠. 사실 충남대학교 2세트에는 금태용 선수가 2득점, 손주상 선수가 3득점이었고 네. 두 선수 모두 공격 성공률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를 좀 힘들게 풀어갔죠. 후반까지도 그렇죠? 네. 네, 끌려가는 모습이었는데 2세트를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김영대가 네. 지금 김영대 선수 팀에서 최다 득점인 7득점, 공격 성공률 70%, 2세트 역전승의 정말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런 중요한 득점, 뭐 순도로 따진다면 정말 순금 100%의 또 공격 성공률 공격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또 그 뒤에는 세터 윤준혁 선수 큰 신장은 아니지만 완벽한 타이밍으로 지금 블로킹, 결정적인 블로킹 잡아줬고요. 네. 손주상 선수 역전의 발판을 만든 서브에이스도 있었죠. 이런 뭐 충남대학교 뭐 이제 에이스 한 명에게 공격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수가 협력해서 팀으로서 또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이 굉장히 또 고무적입니다. 네, 지금은 네. 안혜진 선수 프로 선수 안혜진 선수의 모습도 보이죠. 그만큼 지금 오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누구를 응원하는지는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충남대학교 오늘 많은 팬들 앞에서 확실한 또 자신들의 장점 그리고 재미있는 경기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경기대학교는 지금 앞선 4경기 3승 1패를 하는 동안 그 1패가 성균관대전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때도 세트에서 큰 점수를 앞서고 있다가 뒤집히는 세트가 많았거든요. 네. 이렇게 경기별 세트별 기복이 커진다면 완벽한 강팀으로 도약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대학교 지난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는 뭐 인생 경기를 또 펼쳐줬었잖아요. 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또 네.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 상대의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일단은 이기범 감독의 표정은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이 세트 이기범 감독이 선수들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코트 위에서 뭐 100%만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러냈었는데 오늘 충남대학교 선수들 잘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손끝에 걸렸었는데요. 충남대학교 백토스 오른쪽 손주상 지금도 타이밍이 약간 맞지 않았었는데 경기대학교 블락커들이 따라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남대학교 3세트 포인트를 먼저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준혁 윤중의 서브 리시브 불안합니다. 꺾어 때렸고요. 디그 성공.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손주상 뒤쪽에서 정태현이 받아냈습니다. 황경민 직선 공격 성공시킵니다. 네, 경기대학교 지금 라이트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번 세트에는 센터에 정성환 선수와 고경민 선수가 들어가고 지금 최명근 선수가 또 날개 공격수로 이동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선수는 원래 라이트와 센터를 겸하는 네, 선수죠. 네. 선수죠. 목적타 받아냈고요. 시간차 안쪽 안고 떨어졌습니다. 충남대학교의 포인트 3세트도 일단은 충남대학교가 경기 초반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시브 받아냈고요. 황경민 이동해서 대각선 황경민이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는 지금 앞선 세트에서 상대에게 흐름을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점 한 점 가볍게 올려주면서 경기 초반 본인들의 흐름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최명근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이번에 조금 길었고요. 3대2 충남대학교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훈 센터고요. 김대훈 리시브 약간 길었는데요. 타이밍 받아냈습니다. 충남대학교 왼쪽에서 이번에는 정태현이 받아냈고요. 경기대학교 주춤주춤 다시 한번 넘어지면서 금태용이 받아냈습니다. 왼쪽 이번에는 힘이 좀 과하게 들어갔죠. 네, 김영대 선수 지금 의도적인 쳐내기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네. 선수들은 지금 터치아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심은 우선 아웃을 선언합니다.
경기대학교의 득점이 인정이 됐고요. 포인트 3대3. 황경민. 황경민 이번엔 약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손주상. 일단은 다른 선수들은 제 역할을 다 해줬거든요 지금까지. 네, 오늘은 지금 다른 경기보다는 충남대학교 손주상 선수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번 서브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앞선 세트에서도 손주상 선수의 그 뭐 결정적인 서브 에이스 때문에 뒤집어낼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강서브 들어갔죠. 강서브 왼쪽에서 정태현 꺾어 때렸습니다만 충남대학교 왼쪽 밀어넣기 커버 됐어요. 넘겨야죠. 다이렉트 킬 통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윤준혁 중앙에서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명관 왼쪽 정태현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 4대4. 뭐 3세트는 더 재밌네요. 네. 선수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 또 이대로 물러나면 경기대 자존심에 금이 가거든요. 그렇죠. 서력해야 하는 경기대학교죠. 길게 뽑아줬습니다. 리시브 뒤쪽으로 약간 밀렸고요. 그대로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김영대가 오늘 뭐 좋은 의미로 크레이지 모드예요. 크레이지 모드죠. 네. 네. 김영대가 충남대학교에 오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영대 오바이르토스 정태현 잡아냈고요. 높게 뛰었습니다. 왼쪽 연타. 이번에는 왼쪽 정태현을 맞습니다. 오늘 확실히 경기대학교는 정태현 선수가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정태현 선수 화려하진 않지만 지금 묵묵하게 제 역할 다 해주면서 네. 좀 상대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팀에 도움을 주고 있죠. 김명관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관 이란 속공. 지금은 감각적으로 받아냈고요. 경기대학교의 찬스. 오른쪽에서 아 커버 됐어요. 왼쪽 충남대학교 꺾어 때립니다. 살려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최명근의 경기대학교 다시 한쪽 넘겨야 돼요. 연타로 넘기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이번 포인트 오른쪽 충남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이 결정적인 중요한 랠리에서 경기대학교 네터치 범실이 나옵니다. 끝까지 집중력 양팀 선수들이 잃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충남대학교 지금 블록킹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블록킹 벽을 세우면서 상대 공격을 봉쇄했죠. 박민엽 세터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6대6. 3세트는 저희가 제가 벌써 한 20점인데 선수들이 20점까지 고지 올라간 듯한 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이죠. 초박빙입니다. 정태현 강력한 서브 리시브 길었는데요.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지금 윤준혁 선수가 아 오늘 윤준혁이 카메라 보고 크게 한번 웃어봤습니다. 저희가 사전 인터뷰한 게 그렇죠, 지금 네. 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윤준혁 선수 윤준혁 지금. 선수가 네 윤준혁도 오늘 크레이지 모드거든요. 네 지금 블록킹이 지금 벌써 3개째인데요. 네. 182cm밖에 되지 않는데 타이밍을 완전히 잡아냈습니다. 리시브 받아냈고요.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경기대학교는 또 이렇게 맞춰 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최명근 선수가 우선은 한숨 끊어갈 수 있도록 득점 한 점 올려주고요. 높이에서의 경기대학교가 확실히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경기대학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도 터치 아웃 시키고 있는 충남대학교였고요. 리시브가 많이 불안했었는데 네 지금 토스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점을 네. 잡아서 때리기는 좀 힘들었고요. 의도적으로 상대 블록킹 이용해서 터치아웃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충남대학교죠. 금태용의 서브 네트에 걸렸습니다. 서브 범실 이후에 바로 이기범 감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선수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브 범실이 점점 많아지면 또 후반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범실을 네. 줄이자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받아냈습니다. 중앙에서 갑자기 날아오르고 있는 손주상. 저희 카메라 앵글이 저희가 보고 있는 각도는 굉장히 또 다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손주상 선수의 또 움직임이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충남대학교 윤준혁 세터 아껴뒀던 손주상 카드 지금 슬슬 꺼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대윤의 서브 2단 잡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백토스 직선 공격 성공. 3세트는 점수차가 한 점차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두 점차까지 벌리고 있는 충남대학교. 제자리에서 지금 저희 육안으로는 네, 굉장히 아슬아슬했거든요. 반발의사로 지금 서버가 나갔기 때문에 네. 충남대 선수들 아마 반대쪽 코트에서 봤을 때는 놀랐을 거예요. 득점인 그렇습니다. 줄 알고 네. 일단은 네, 지금 뭐 선수들이 워낙에 치열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경기대 코트 쪽에 지금 땀이 다 닦아지지 않아서 지금 네. 와서 땀을 제거해 줬고요. 그 사이에 황경민 선수가 또 이상열 감독과 약간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황경민 황경민 서브 에이스. 네, 황경민 선수 지금은 사이드라인에 바짝 붙이는 서브 완전히 노렸죠. 이번에는 뭐 이상열 감독이 뭐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다시 10대 10 균형을 맞추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이상열 감독이 또 코스를 또 찔러줬었고요. 이번에는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서브 모두 굉장히 날카롭게 또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렇게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에 바짝 붙이는 서브는 범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서브죠. 손주상 강력한 서브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킥 바깥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마음이 조금 급했었죠. 네, 그리고 김영환 선수 지금 상대의 블로커가 따라왔기 때문에 블로커를 피해서 틀어진다는 것이 네. 사이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이전에 손주상 선수의 뭐 정말 점프 이후에 강력한 서브가 이상열 감독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손주상 다시 한번 손주상 강하게 때려줬고요. 서브 득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기세를 완벽하게 올리고 있는 3세트. 충남대학교 1세트에는 금태용, 2세트에는 김영대, 그리고 3세트에는 손주상이 빛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다시 벤치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쟁걸음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충남대학교 선수들의 표정이 올 시즌 충남대학교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그 개막전 첫 경기에서 홍익대를 강호 홍익대를 이겼을 때만큼의 그런 좀 밝은 표정이 나오고 있고요. 충남대는 네. 사실 만약에 계속해서 손주상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다면 손주상 원맨 팀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 뭐 금태용 선수나 김영대 선수, 뭐 김대윤 선수 이렇게 여러 선수들의 득점 지원을 보여주면서 좀 우리도 이렇게 조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물도 마시고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코트에 복귀했고요. 경기대학교도 이렇게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기대학교 지금 주특기인 서브나 블로킹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손주상. 손주상. 맞춰 올라갑니다. 오른쪽 밀어넣기. 이번에는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의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아쉽죠. 네, 지금 세트 중반으로 가고 있고 점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마음이 좀 급할 수 있어요. 침착하게 네. 플레이 풀어나가줘야 되고요. 손주상 지금도 넘어왔죠. 충남대학교 연속 득점 성공시킵니다.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는 충남대학교 선수들이고요. 오늘 가장 많은 또 점수차 5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 선수들 지금 많이 얼어 있는데요. 빨리 네. 한 점 더 가져오고 상대 손주상 선수의 서브를 끊어낸 뒤에 네. 분위기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손주상
손주상의 서브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정태현! 정태현의 공격마저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경기대학교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선수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엄지척 김영대 선수가 관중석을 향해서 엄지를 치켜들었었고요. 네, 지금 상대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경기대학교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한 방이 필요한데요. 사실 저희가 뭐 경기 전에는 경기대학교가 조금 전력상으로는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또 예측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죠. 경기대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 많고 선수들 개개인의 실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는 경기대의 전력의 우세를 좀 점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다른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그만큼 올 시즌 대학리그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네, 반증이기도 합니다. 충남대학교가 16대 10, 6점 차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이기범 감독도 사실 이기고 있으면서 얼떨떨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미소를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손주상의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정태현 다시 한번 잡아내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7득점까지는 아직까지 경기대학교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를 끊어냈습니다. 경기대학교도 차근차근 한 점씩 따라붙어야 되겠죠. 네, 황경민 선수 에이스답게 지금 가장 중요한 득점 한 점 책임져 줬고요. 고경민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경민 리스브 약간 높았고요. 뒤쪽에서 타이밍 맞지 않습니다. 경기대학교 득점 찬스 2단 정태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 정태현이 있습니다. 네, 정태현 선수 오늘 지금 직선 공격은 거의 없고 계속해서 대각 반대각을 노리고 있는데요. 네. 아, 충남대학교 수비 위치를 잡아보긴 했지만 네, 걷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고경민 다시 한번 서브. 고경민의 서브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5점 차. 고경민 선수의 서브가 약간 길었었고요. 충남대학교 김영대 서브도 길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뭐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앞서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해줘야 됩니다. 김명관 세터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다시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양팀 선수들 조금 정돈이 필요하겠죠. 네, 경기대학교 지금 한두 점 차이가 아니라 5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범실로 발이 묶인다면 오늘 경기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다시 한번 오익은 세터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바이드 잡아냈고요. 속공 공격 연결시켰습니다. 정성환 선수들이 계속해서 벤치와 코트를 오가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대학교 한 줄기 빛이라면 정태현 선수겠죠. 정태현 맞춰 올라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뒤쪽 디그 성공. 이번에는 황경민 받아내고 있습니다. 밀어넣기 충남대학교 윤준혁도 오늘 크레이지 모드. 네, 윤준혁 선수 오늘 경기는 정말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확실하게 네.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플레이죠. 윤준혁 선수 오늘 심상치 않습니다. 윤준혁 황경민 받아냈고요. 석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경기대학교 차근차근 한 점씩 따라붙으면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넉 점 차 양인식 세터가 또 원포인트 서버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로서는 이번 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또 분수령이 될 수 있겠죠. 양인식 2단 어택 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블락 아웃 시키고 있는 충남대학교 김태용 선수였고요. 20점 고지를 먼저 밟고 있는 충남대학교. 네, 충남대학교 오늘 상대가 좀 강한 서브를 넣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리시브를 지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덕분에 두 세트를 먼저 따내고 3세트에도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 밀어넣기
밀어넣기 디그 살려냈습니다. 충남대학교 끈끈하게 손주상 블락킹에 막히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네, 손주상 선수 이제 블록킹에 한번 때려주고 지금 커버해서 다음 플레이를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커버해줄 선수가 없었죠. 네, 일단은 경기대학교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근, 최명근의 서브 충남대학교 블락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강하게 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인사법이네요, 저게. 네, 저게 그 블랙팬서에 나오는 와칸다 인사법인데 네. 네, 충남대 선수들 사이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그런 세레머니인 것 같습니다.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단체로 와칸다 여행을 한번 갈 수 있을까요? 손주상 이번엔 약하게 2단 황경민 걷어올렸습니다만 포인트는 경기대학교였습니다. 넉 점차 이 감격을 경기대학교가 조금씩 이제 풀어나가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충남대학교 지금 21점이면 경기대학교 4점 차면 아직 가시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이전 세트에서 5점 차를 극복했었거든요. 황경민 받아냈습니다. 백토스 오른쪽 직선 확실한 손주상 선수의 공격 루트. 네, 충남대학교 세터와 공격수들 간의 호흡이 정말 찰떡 같죠. 아주 쫀쫀하기 때문에 네. 어떤 토스가 올라와도 어떤 공격수라도 해결해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죠. 마무리는 손주상. 손주상 대각선 서브 정태현 걷어올렸습니다. 충남대학교 중앙에서 속공 막혔고요. 중앙 우위 공격 경기대학교였습니다. 네, 황경민 선수 빠르게 달아올라서 본인 타점 이용해서 가볍게 득점 만들어줍니다. 일단은 넉 점차, 석 점차까지 좁혀야 되는 경기대학교고요. 충남대학교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 짓고 싶겠죠. 경기대학교 리시브 조금 짧았습니다. 뒤쪽에서 강하게 날아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손에 맞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일단은 석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경기대학교 이기병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아, 이번 세트에서는 이번 작전 시간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시간 이후에 어떤 팀이 득점을 가져가냐 또 연속 득점으로 발판을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보는 분들도 굉장히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뭐 두 세트를 먼저 따냈습니다만 이 따내는 과정이 뭐 정말 드라마 같거든요. 22대 19 석점차 경기대학교가 20점 고지까지 따라붙는다면 또 오늘 경기 모르거든요. 일단은 이기범 감독이 작전 시간을 불러서 선수들을 정돈을 했습니다. 경기대학교 짧게 속공 블락킹에 막혔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따라붙고 있는 경기대학교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네, 지금도 김영대 선수의 득점이죠. 김영대가 지금 충남대학교 세터 윤준혁 선수가 후반에 쓰고 있는 속공이 계속해서 통하지 않고 있어요. 네. 시도는 계속해서 해보고 있지만 그 와중에 김영대 선수가 한 점 해결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대 경기대학교 20점 고지를 밟고 있습니다. 석점차 경기대학교도 이제 세 개를 외쳐주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왼쪽에서 금태용입니다. 금태용, 김영대, 손주상 세 명의 선수가 오늘 충남대학교의 3대0 완승을 이끌 수 있을까요? 박민엽 세터 경기대학교 석공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경기대학교의 포인트였고요. 지금 끝나기 조금 아쉽죠? 네, 금태용 선수의 공격이 아웃되면서 경기대학교 네. 우선 한 수 돌렸습니다. 마지막
세트 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충남대학교. 네, 이기범 감독 지금 작전 타임 한 번 더 불러줬는데요. 지금 네. 이번 경기대 서버가 정태현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정태현 선수 강 서브를 구사하기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지금 서브로 승부를 건다면 정태현 선수가 연속 서브 에스를 선보여 준다면 경기대학교에 또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태현 선수의 이번 서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기범 감독 김영대 선수와 이기범 감독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충남대학교가 과연 4승 1패 단독 선두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정태현의 서브 밀어졌습니다만 일단은 경기대학교가 22득점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3세트 후반 들어서 윤준혁 선수 속공이 계속해서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도 어려 보이죠. 윤준혁 선수 조금 더 확실한 루트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정태현의 서브 맞춰 때려줬죠. 충남대학교 왼쪽 다시 한번 블락킹 맞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자신들이 잘하는 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이제 2세트와 같은 지금 양상이죠. 이번 경기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한 포인트만 따라잡으면 정태현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정태현 안정적으로 2단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경기대학교 황경민 24-24 경기대학교가 이걸 따라붙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일단은 24-24 정태현 정태현 다시 한번 맞춰줬고요. 패스 페인팅! 아, 오늘 윤준혁 선수가 하지만 윤준혁 선수의 포인트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충남대 네. 득점이고요. 네, 저도 뭐 잠깐 혼동한 상황이 있었고요. 윤준혁의 재치 있는 플레이로 25-23 충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블락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듀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환 25-25 2단 세팅 손끝에 맞춰냈습니다. 충남대학교 26-25 세트 포인트 충남대학교입니다. 4번 금태용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황경민 잡아냈고요. 황경민이 디그 성공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김영대 마무리. 경기대학교도 집에 갈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데요. 충남대학교 3단으로 넘겨냈습니다. 경기대학교 2단 세팅 황경민 황경민이었습니다. 네, 황경민 선수 기어이 득점 하나 해주네요. 충남대학교가 경기대학교 집 가라고 이제 가방을 싸주고 있는데 경기대학교가 네. 계속해서 가방을 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지금 디그는 되고 있지만 해결이 지금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명근 최명근의 서브 벗어났습니다. 과감한 선택을 한번 시도해봤었고요. 충남대학교는 그만하자 속마음으로 네, 그만하고 싶겠죠. 그만하고 싶겠죠. 김대윤의 서브 벗어났습니다. 경기대학교 조금 더 하자 소리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 27-27 황경민이 안정적으로 서브를 집어넣었습니다. 뒤쪽에서 잡아냈고요. 중앙의 공격! 황경민이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지금 듀스를 만든 이후에 계속해서 역전까지는 넘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가 주춤하는 틈을 타서 황경민 기지개를 한번 켜줬어요. 28-27 경기대학교 3세트 가져갈 수 있을까요? 세팅 오른쪽
다시 한번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충남대학교. 양팀 선수들 이 기세로는 한 500점까지 갈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과연 몇 번의 듀스가 이어질지. 네. 3세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의 축소판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셋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9-28. 선수들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저희도 떨리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인데요. 고경민의 서브. 고경민의 서브가 길었습니다. 양팀 선수들 각각 하나씩 서브 범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29. 오늘 김영대 좋은 활약 벌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속공 공격 마무리 되었습니다. 30-29. 아, 충남대학교가 사실 손쉽게 3세트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네, 충남대학교는 만약 이번 세트를 뺏긴다면 24-21에서 한 점을 내지 못하고 주수를 허용한 게 참 뼈아픈 실점 되겠죠. 경기대학교 김명관 리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백토스 뒤쪽에서 3세트 경기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경기대학교 정성환 선수의 블로킹 정말 중요할 때 하나 터져주네요. 집에 조금 일찍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대로 물러나면 경기대학교가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경기대학교가 경기를 뒤집으면서 세트 스코어 2-1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이런 저력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3-0으로 0-3으로 무기력하게 패할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3세트 기어 역전극을 만들면서 2세트의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충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충남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세트는 대단한 경기였다라고 하면 3세트는 정말... 네, 이번 시즌 가장 또 치열한 또 세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선수들 리드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앞서 나가고 있다가 지금 계속 경기가 네. 뒤집히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차라리 쫓아가는 게 마음 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오늘 계속해서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하고 있는 두 팀의 경기죠. 대역전을 만들어냈었던 경기대학교. 사실은 뭐 24-20 뭐 충남대학교가 3-0으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경기대학교 중요한 순간에 뭐 블로킹 또 황경민 선수의 공격 한 방이 또 중요한 득점이 되어서 가교 역할을 해주면서 한 세트를 만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경민 선수가 10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3세트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 10득점 만들어줬고요. 네. 그 10득점 중에는 서브 한 점, 또 블로킹 한 점, 공격 8점 있었죠. 공격 성공률 53%. 네, 가히 에이스다운 그런 활약이었습니다. 아, 지금 뭐 사실 경기대학교의 리시브가 충남대학교가 좀 더 좋았었거든요. 네, 경기대학교는 지금 3세트 리시브가 가장 많이 흔들렸어요. 네. 황경민 선수가 지금 리시브와 공격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또 리베로 오은열 선수도 리시브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번에는 충남대에게 반대로 또 일격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오늘 경기 양팀 선수들이 일단은 3주간 휴식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오래 하자고 약속을 하고 나왔나요? 그렇죠. 오늘 경기 네. 이대로 더 길어질까요? 아니면 4세트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일단은 정태현 선수, 한광호 리베로가 또 들어가고 있는 충남대학교였고요.
정태현 경기대학교 4세트 꼭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태현의 서브로 출발했습니다만 충남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발이 좋은 충남대학교 세트 스코어 2대1. 황영민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최명근 선수였습니다. 스코어 1대1. 뭐 한 20점까지는 그냥 선수들이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글쎄요, 참 이렇게 뒤집기도 쉽지 않은데 네. 정말 대단한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영대의 스파이크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대1. 김대윤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 직선 맞춰 올라갔고요. 황경민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블락커 손에 맞고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실내체육관이 점점 응원 소리로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서브 이번에는 김대훈 선수의 서브 길었고요. 경기대학교의 서브 최명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도 오늘 정태현, 황경민에 이어서 네, 오늘 참 센터와 라이트 오가면서 네. 자기 역할 해주고 있고요. 블락으로 다시 한 점 황경민입니다. 단독 블락 성공하고 있는 황경민. 네,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죠. 경기대학교 그렇죠? 쪽으로 네. 다시 좀 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앞선 세트들에서는 충남대학교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또 쏠렸다면 경기대학교 쪽으로 이번에는 라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스코어 한 점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손주상 리시브 많이 흔들렸고요. 중앙에서 정태현 마무리 짓습니다. 4대4 공점. 선수들도 참 힘들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세트 쉽게 가는 법이 없고 네. 그 한 세트 흐름이 계속해서 세트 내에서도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네. 선수들 마음 놓고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황경민의 서브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블락아웃 시키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김영대 선수였죠. 네, 3세트 잠깐 주춤했던 김영대 선수 4세트에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김영대의 서브 황경민이 받아줬고요.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정태현! 황경민이 손을 뻗어서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태현 빈 공간 놓치지 않았고요. 충남대학교 뒤쪽 이번에는 충남대학교의 범실이었습니다. 네, 지금 손주상 선수 공을 좀 손을 잘못 맞은 것 같아요. 공 네. 많이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5대5 점수가 계속해서 제가 점수를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어줬고요. 지금은 네, 그냥 충남대학교 네. 나가는 공이었는데 몸에 맞고 말았죠. 네. 사실 지금 충남대학교 윤준혁 세터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3세트 후반부터 조금씩 토스가 좀 어긋나고 있는데요. 2단 중앙에서 우위 공격 타이프를 성공했었던 경기대학교 김영대 선수가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6대6 김명관 2단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김태용 선수였고요. 오늘 왼쪽에서
예,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충남대학교. 4세트는 거의 뭐 왼쪽으로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준혁의 서브 중앙에서 황경민. 황경민이 터지고 있는 4세트 경기대학교고요. 7대7 동점입니다. 정태현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태현 강력한 서브 이란 손주상 마무리 짓습니다. 한 점 앞서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이번엔 약하게 리시브 약간 흔들렸고요. 중앙에서 후위 공격 정태현이 마무리 짓습니다. 아, 경기대학교 지금 중앙 호위 공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황경민, 네. 정태현 모두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초반 양 팀 선수들 점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단 시간차 공격으로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고 있는 충남대학교. 양 팀 선수들이 중앙 쪽에서의 득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대윤. 김대윤 뒤쪽에서 높게 떴는데요. 살려냈습니다. 충남대학교 이 공을 살려냈습니다. 경기대학교 하지만 득점은 우리가 가져간다. 네, 가볍게 찔러넣는 최명근. 아, 충남대학교 지금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냥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그렇죠. 공을 네. 따라간 금태형 선수의 그런 투지 굉장히 돋보였죠. 이 장면이 뭐 오늘 경기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점수도 그냥 내주지 않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중앙에서 다시 한번 디그 성공. 경기대학교 정태현이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만 살릴 수 없었습니다. 10대 9 충남대학교. 손주상 2단 황경민. 10대 10. 아, 지금 굉장히 세트 초반이지만 듀스 접전 상황이라고 해도 믿어질 만큼 선수들 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높고요. 일단 뭐 선수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랄까요? 정말 팽팽합니다. 네. 황경민 이번에 연타로 넘겨냈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올랐고요. 살려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3단 넘겨줬습니다. 충남대학교 득점 찬스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타이밍이 약간 맞지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실이었는데 네. 다행히 속공수가 좀 공을 길게 처리하면서 득점으로 가져왔습니다. 충남대학교에게 뭐 일단 행운의 또 득점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시브 많이 불안했고요. 정태현 밀어넣기 블락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4세트 네. 처음으로 2점차까지 벌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공이 네트 많이 붙었기 때문에 정태현 선수가 처리하기 좀 힘든 공이었죠. 김영대 지금 응원하고 있는 벤치 선수들도 네, 웜업전 선수들도 지금 입이 타들어가죠. 네. 2단 왼쪽 정태현 나가고 말았습니다. 충남대학교 이번에는 빠르게 작전 시간을 한번 불러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감독이었고요.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너무 경기가 지금 재미있어서 네. 네, 경기에 몰입을 하는 중이고요. 지금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의 점수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도 네,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2세트, 3세트 모두 4, 5점 차가 뒤집혔기 때문에 그것도 세트 포인트까지 간 팀이 다 졌거든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네. 됐는데 이번 세트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충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두 팀 모두 상위권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경기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대 이번에 조금 짧게, 이번에도 경기대학교의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최명 선수 지금 후위 공격자 반칙이죠. 네, 공격하는 과정에서 어택라인 밟았습니다. 오늘 뭐 양팀 선수들이 뭐 서브에서의 범실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범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범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경기대학교 중앙에서 다시 한번 범실이 나옵니다. 경기대학교. 네, 이번에는 황경민 선수의 후위 공격자 반칙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갑자기 범실이 많아지고 있는 경기대학교인데요. 집중력이 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연속 2세트 뭐 듀스까지 1세트도 뭐 23-25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였었고요. 네, 리시브도 흔들렸어요. 충남대학교 득점 찬스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정태현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네, 각을 많이 내줬는데 지금 정태현 선수 공격이 들어왔고요. 아, 충남대학교 지금 빼앗긴 세트를 보면 디그 후 반격에서 상대에게 밀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도 디그 후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서브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태용 선수였습니다. 오늘 뭐 김태용, 김영대, 손주상 돌아가면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 선수를 집어내기 힘들 만큼 양팀 모두 우리가 모두가 다 MVP다 이런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이근 세터. 오이근의 서브. 경기대학교 정태현 쪽으로 공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감 갖지 않고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정태현 선수였고요. 12-16 김명관 맞춰 올라갑니다. 속공 충남대학교였습니다. 네, 지금 뭐 흠잡을 데 없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깔끔한 속공 나왔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이 속공이 1세트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후로는 오늘 4세트에는 속공 공격을 통해서 17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대학교 앞쪽 밀어주면서 역시 속공엔 속공으로 맞아치고 있는 경기대학교. 17-13 정태현의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내리꽂고 있습니다. 아, 윤준혁 세터 정말 영리하네요. 지금 이전 상황에서 김대현 선수의 속공을 한번 사용해주고 지금은 김대현 선수를 앞에 띄워놓고 뒤에 시간차 그렇죠. 공격을 주면서 네. 상대 블로킹 완벽히 따돌려줬어요. 윤준혁 선수가 뭐 심리전에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4득점 올리고 있는 경기대학교. 네, 지금 점수는 18-14지만 이 4점 차라는 점수가 의미가 없죠. 네, 크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지금. 네. 뭐 한두 번 속아야지 저희가. 정말 끝까지 25점에 도달하는 팀이 나올 때까지 안심할 네. 수 없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양인식의 서브. 나이스 공격! 나이스! 왼쪽에서 공격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대. 오늘 뭐 양팀의 공격수들은 정말 팔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죠. 너무 잘해주고 있죠. 네. 지금 뭐 이기범 감독이 웃고 있는데 이기범 감독도 뭐 관중의 입장으로서 너무너무 재밌는 경기일 거예요. 네, 하지만 이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야만 저 미소가 이어질 수 있겠죠. 네. 충남대 김재윤 서브 들어갔고요. 2단 황경민 대가 꺾어 때렸습니다. 터치아웃이라는 또 판정이 있었고요. 네, 지금 황경민 선수 득점으로 이어지긴 네. 했는데 황경민 선수가 지금 다른 경기에 비해서 리시브 성공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리시브를 네. 먼저 안정적으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공격 준비를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경기대학교 쪽으로 포인트가 올라갔었고요. 네, 최민근 선수의 서브. 이제 점수 20-15. 5점 차. 우선은 먼저 20점 고지에 올라선 충남대학교입니다. 일단은 뭐 앞선 세트들과 양상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주상 서브 네트 맞고 황경민의 스파이크 막아내고 있습니다. 박민엽 이상열 감독도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죠. 네, 충남대학교 오늘 정말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충남대학교 지난 앞선 4경기를 치른 결과를 보면 블로킹 부문에서 12개 팀 중에 9위,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세트당 1.857개밖에 되지 않았고 네. 반면 경기대학교는 블로킹 1위, 세트당 3.538개였거든요. 네. 거의 세트당 2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 충남대학교 오늘은 오히려 더 임팩트 있는 블로킹, 또 유효 블로킹도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요. 뒤에서 수비수들이 공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블로킹을 지금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참 경기대를 상대로 아주 이렇게 대등한, 심지어 이제 또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뭐 여러 공격 지표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블락 부분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충남대학교도 그 개수에서 오늘 절대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1-15 강력한 서브, 손주상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속공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이번엔 황경민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16-21 앞선 두 세트 20점 고지까지 먼저 올라간 팀이 세트를 내줬거든요. 황경민의 서브 맞춰갑니다. 밀어넣기 디그 성공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정태현 연타. 충남대학교 잡아냈고요. 백토스 오른쪽 너무 좋아서 얼굴을 가렸었던 네, 금방이라도 정말 눈물을 쏟아낼 것 네. 같은 네, 그런 기쁨을 표출한 윤준혁 선수고요. 자, 충남대학교는 앞선 3세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매치 포인트에 오르고 나서도 마무리를 짓지 못했거든요. 이번 세트는 이번에도 네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세트는 달라져야겠죠. 충남대학교 반대로 경기대학교는 앞선 3세트의 대역전승 기억해야 합니다. 고경민의 서브 나갔습니다. 충남대학교 앞선 세트가 분명히 생각이 날 거거든요. 6점 차. 박민엽의 서브 2단 세팅 중앙 5위 공격. 일단은 18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여기서 만약에 연속 득점으로 20점 고지까지 쭉 밟게 된다면 또 충남대를 위협할 수 있는데요. 2단 패스 페이팅! 윤준혁 선수가 정말 상대의 힘을 빠지게 하는 네. 상대 허를 찌르는 그런 패스 페인팅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지금 이기원 감독이 윤준혁 선수를 보고 뭐랄까 아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죠. 충남대학교 매치 포인트. 지겨운 오늘의 경기. 경기대학교가 일단은 황경민 선수의 득점으로 19도 득점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윤준혁 선수의 센스가 네. 정태현의 서브예요. 맞춰 올라갑니다. 충남대학교 손주상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경기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세트 스코어 3-1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 앞선 3세트 정태현 선수의 서브턴에 역전을 허용했던 충남대학교 네. 이번 세트에는 절대 봐주지 않죠. 네, 네. 손주상 선수의 마무리를 깔끔한 마무리를 끝으로 네, 오늘 경기 완벽한 승리를 차지합니다. 오늘 충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사실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네, 마치 플레이오프 챔프전 경기를 보는 듯한 그런 경기력 선수들 선보여줬는데요. 아, 오늘 충남대학교 선수들 오늘의 승리가 앞으로 5주간 연속해서 경기를 치르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충남대학교가 3대1로 경기대학교 세트스코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오늘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경기. 아, 충남대학교는 오늘 우선은 뭐 김영대, 손주상, 금태용, 김대윤 여러 선수들이 비단 한 선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여러 선수들이 득점에 가담해줬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활약이었고요. 칭찬할 만한 부분이었고요. 네. 또 충남대학교 좀 약점으로 꼽히던 블로킹이나 서브에서 오늘 상대에게 뒤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리시브도 완벽하게 버텨줬고요. 정말 어느 한 자리에서도 구멍이 없었죠. 모든 자리에서 선수들이 잘 해줬기 때문에 대여 경기대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뭐 이제 안쪽 뭐 벤치 쪽으로 들어갈 때 웃음을 보면 참 올 시즌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에게서 굉장히 플레이에서도 그렇고 표정에서도 그렇고 여유가 느껴졌거든요. 네. 충남대학교 기분 좋은 승리 가져갔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제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과 오늘의 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오늘 충남대학교의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기범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경기대학교를 맞이해서 재미있는 경기, 승리하는 경기 가져왔었거든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고 네. 오늘 연습했던 것보다 더 120%, 150%, 200% 잘해줬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오늘 뭐 경기 전에 사전 인터뷰에서는 이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 뭐 제대로만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120% 보여줬었거든요. 오늘 가장 잘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뭐 다 잘 됐습니다. 서브, 서브 리시브, 공격, 네. 브루킹 모든 면이 다 잘 돼서 뭐 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 감독님께서 이제 선수들 보실 때 이제 굉장히 흐뭇한 미소로 선수들 이제 지켜보셨거든요. 네. 오늘 선수들에게 뭐 포상, 뭐 이게 약간의 보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좀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이미 저희 선수들하고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금토일 휴식하고 저희들 또 신발도 잘 좋은 걸로 맞춰주고 네. 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충남대학교가 이제 4승 1패를 거두면서 이제 정말 선두권에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 올 시즌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시즌 목표는 우선은 6강입니다. 6강 올라가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뭐 더 욕심 부린다면은 뭐 4강까지 가고 싶지만 우리 또 경기는 또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욕심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처럼 우리 플레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이라면 4강을 넘어서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선수들과 좋은 휴식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의 충남대학교 김영대 선수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영대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충남대학교가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분수령 2세트에서 정말 크레이지 모드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 거의 분위기가 좋았어가지고요. 이제 경기대가 많이 범실을 해서 저희는 그거를 타가지고 흐름을 좋게 이어가서 그렇게 2세트도 잘 잡고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충남대학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선수들끼리 네. 어떤 이야기 주고받고 있나요? 저희는 일단 운동할 때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저희끼리 말하면 일단 연습 때 한 만큼 시합 때만 하자. 시합 때는 연습한 것처럼 하자. 그래서 네. 연습 때 시합처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감독님 저희 거 주셔서 더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는 뭐 연습할 때보다 뭐 120%, 130% 더 잘한 것 같은데 네. 감독님께서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 것들 약속하셨나요?
저희 일단 절대 게임을 하기 전에 몸 풀 때도 일단 무조건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저희 항상 시합할 때 긴장하지 말라 또 그러고 항상 연습한 것처럼 저희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합할 때 연습처럼 그래서 부담감을 좀 안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셔서 이제 뭐 휴식은 물론이고 신발까지 맞춰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뭐 또 다른 것들 뭐 감독님께 요구할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저희 그 아직 그냥 쌤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딱히 쌤한테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뭐 충남대학교 분위기가 뭐 최고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올 시즌 목표는 일단 우승이고요. 네. 그만큼 저희는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많이 팬들 분이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휴식 가지시고 좋은 네.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김영대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충남대학교 경기대학교 정말 흠잡을 거 없이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네, 두 팀 모두 경기력이 상당했지만 특히 마지막에 집중력에서 앞선 충남대학교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고요. 오늘 충남대학교 정말 MVP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선수의 활약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어지는 대학배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에 최원영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